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아신동이라는 어느 시골 숲속에 사당에 찾아온 두 사람. 아, 왜 지기도 왜 졌네. 아, 이런 데 있는 게 용한 건 맞아? 이 밤중에 이렇게 외진 곳까지 점을 보러 온 걸까요? 여기 애기도 사님이 막 그래 신통하다 해서 저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애기도 사님이 몸이 좀이 안 좋으셔갖고 오늘은 뵙기가 힘든데. 좀 해줘요 그거. 뭐 말인겨? 아, 뭐긴 뭐라. 방법 해달라는 게지. 방법? 뭐 무슨 방법? 방법이라는 게 사람 저주하는 긴데 그거 아무나 막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그 새끼 방법 좀 해줘. 그 쓰레기 같은 새끼. 바람난 남편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은 부인입니다. 방법에 필요한 준비물은 그 새끼 사신자 한창이라 여기 그 새끼 지갑. 이게 다라고? 아, 맞다. 복채. 복채를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뀐 선희입니다. 좀만 기다려 보이소. 용하다는 애기 무당은 선희의 딸 소진이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미안다 내 새끼. 소진아, 네 한 번 더 해야겠다. 나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서. 아, 고단세 됐다고 얘. 진짜입니까? 예. 며칠 시름시름 이렇게 방법을 해놨으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셨을란가 모르겠네. 과연 방법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왜? 그 사람 지금 쓰러져서 병원 가고 있대. 어? 뭐 어떡하니? 대박. 소름. TVN에서 진행하는 즐거움 앳홈 파티에 참여합니다. 센터장이 강추하는 레전드 드라마 방법. 주민 시작합니다. 방법을 하고 난 후 잠도 오지 않고 술로 아픈 마음을 달래는 선이. 뭐지? 이 불안한 기운은? 안 돼. 엄마. 위험하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야. 신당 자리 진짜 좋다. 오늘은 다 끝나고 전락하니까 내일 다시 오이소. 내가 점보러 온 사람 같이 보여요? 우리 보살님 기운이 이렇게 약한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셨을까? 밤중에 뭐라 씹을 싸나? 뭔 소린지 모르고 돼지는 게 우리 보살님한테는 더 나은 일인가? 어, 뭐야. 이 잔인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뒷문으로 빠져나온 소진은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준비되셨나요? 중진일보 임진희 기자가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셨다고요? 그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놈들 있잖아요. 진정현 회장이 사주한 놈들이에요. 소진의 엄마가 죽던 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포레스트 진종현 회장입니다. 얼굴을 보셨나요? 아니요, 깜깜해서 얼굴은 못 봤는데요. 그녀는 뭔가 수상한 회사 포레스트를 캐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폭로를 해주셔야 진종현 회장이 죗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요. 아, 회사 잘린 거 억울해서 진상 부리는 거잖아. 하지만 적이 내부에 있었네요. 포레스트 내에 이상한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자회사라는 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니 이상한 데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걸 인터넷 게시판에 썼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폭행에 협박까지 당했다고요. 아니, 기자가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없는 얘기 지어내면 쓰나. 어?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서동경찰서 강력팀 팀장 정성준. 그 역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포레스트를 수사 중입니다. 그 포레스트라는 회사 이제 곧 상장한다며 주가에 영향 주려고 그러는 거란 얘기들이 많아요. 어? 괜히 들쑤시다가 우리가 덤탱이 쓴다니까? 수사하더라도 뭐 상장 끝나고 해야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부강수사 해야지. 될 때까지. 고지식해. 참 고지식해. 어? 참 어이가 없네. 야, 임진이. 너 내가 고지식해서 어? 섹시하다고. 난 네가 좋아. 막 그러지 않았어? 멋있어. 진짜야. 아니나 다를까. 포레스트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기사를 준비하는 김주환 기자. 왜 그 폭행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저희 회장님 좀 근데 뭐 이상한 그런 게 좀 있으세요. 그냥 그게 약간 뭐 또라이에요. 그리고 니네 자회사 중에 이상한 법인 하나 있다며. 그것도 뭐야? 그게 약간 영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영적인 컨설팅은 뭐야? 그러니까 법인 대표가 무당이에요. 무당? 우리나라 최고의 그 IT 기업 회장이 그 무당한테 점을 본다고? 어? 저희 회사가 뭐 그런 식으로 성장해왔어요. 한편 진희에게 진종현에 대한 제보를 하려 하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중진일보의 임진희 기자예요. 10년 전 아신동에서 겨우 살아남아 엄마의 복수를 준비하는 소진입니다. 진종현 회장은 인간이 아니에요. 뭐 인간 같지 않은 놈일 수 있죠. 아니, 인간 같지 않은 놈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 놈은 악귀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진종현 회장은 인간을 저주하는 힘이 있는, 그리고 그걸 즐기는 악귀가 들려있다고요. 너 뭐 어디서 왔니? 인터넷 카페 그런 데서 왔어? 저는 방법사예요. 방법사? 저주로 사람을 죽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말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귀신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네. 그럼 그 영적인 싸움 계속 하시고요. 저는 밀린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일이 많아서 이만. 저한테 언니가 방법하고 싶은 사람 이름 말해봐요. 너무 황당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진이는 그냥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빨리 집에 가. 나 더 화나기 전에. 한편 주한의 가짜뉴스 때문에 한순간에 범죄자가 된 민정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인 씨. 아이씨.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해? 내 인생 박살 내놓고 그놈들이 내 가족까지 다 죽일 거라고! 민정 씨 지금 어디예요? 만나요. 지금 만나서 얘기해요. 어?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진 회장에게도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이 씨! 민정이 씨! 민정이 씨! 그렇게 제보자였던 민정이는 사망을 하고 화가 난 진이는 가짜 뉴스를 쓴 주안을 찾아갑니다. 아유 깜짝이야. 차에서 수병도 또 나오고. 뻔하잖아 음주운전. 너 그거 알아? 네가 쓰레기라는 거. 야, 너만 정의롭냐? 남들은 다 쓰레기로 보여? 그 새끼 무검 끝나면은 혈중 알코올로 몇도에 음주운전하다가 들졌다고 너한테 기사 쓰게 할 거야. 와, 이 새끼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었네. 애들 장난으로 여겼던 방법이란 게 생각나는 진이. 저기 선배. 선배 한자 이름 무슨 한자였어요? 불주의 기쁠 환이다. 응? 연락의 기쁨을 붓는다는 뜻이야. 지 이름 좋다고 알려주는 주안입니다. 진이는 기분이라도 좀 나아질까 하고 이런 거면 되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진에게 방법을 부탁해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됐어요. 방법해드렸어. 그래. 덕분에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졌네. 고맙다. 과연 소진의 방법은 먹혔을까요? 소진이 방법을 하던 그 시간, 퇴근을 하던 주안. 느낌이 쎄합니다. 뭐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방법이란 거 정말 살벌하네요. 사망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빨리 참고인들 최대한 부를 수 있는 사람부터 불러봐. 김주한 씨 방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무실 직원들의 증언이 있어서 제가 한번 CCTV를 확인해봤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진이. 그 직원들 말로는 김주한 부장과 방 안에서 크게 다투셨다고 하던데. 그런데 김주한 부장 어떻게 죽은 거예요? 정말 방법이 주한을 죽인 것인지 혼란스러운 진이입니다. 김주한 부장 어떻게 살해당한 거야? 형수님, 아직 살해라는 증거도 없어요. 뭔가 거대한 힘이 구겨버렸다라고 해야 되나? 누구? 중진일보 김주한 부장이요. 한편 포레스트의 이완 상무와 통화를 하는 경찰. 근데 그 양반 핸드폰 통화 내역에 상무님이랑 연락한 게 나왔어요. 역시나 경찰 측과도 내통을 하고 있었네요. 매수했던 형상 안에서 이거 보내온 거. 아 좀아 빨리 좀. 진경 대표 언제 귀국한다 그랬어? 포레스트의 영적 컨설팅을 해준다던 주식회사 진경의 대표 무녀 진경 등장. 어디 있다 이제? 아 죄송합니다. 차를 바로 앞에 대놓고 여기 화장실에 갔는데. 야 조심해. 예. 귀한 물건들이야. 아, 그럼 차는? 견인이 돼가지고 사실. 또 우리 주봉이 죽을래? 나름 고충이 많은 진경입니다. 한편 소진의 뒤를 밟는 진이. 그런데 이때 이게 무슨 일이죠? 하여간 어딜 가나 있는 이 일진놈들. 너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했지? 오빠 저 눈 봐. 얼씨구? 야
저기 그애 자꾸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미안해. 존댓말로 하라고. 니들 뭐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야 아줌마, 그 폰 내려놔. 야, 내 말 심냐? 응? 뭐야? 야, 왜 그래? 오! 야, 너 코피 나. 내 이럴 줄 알았다. 평안하셨습니까? 아이 저 대표님 우선 좀 앉으시죠. 저희 거 좀 보여드려. 좀 대표님 이거 좀 봐주시죠. 방법 당했네. 그것도 보통 방법이 아니야. 아주 큰 신이 방법했어. 방법해달랬잖아요. 죽었어. 사지가 뒤틀려서 죽었겠죠. 그걸 원했던 거 아니었어요? 일단은 이 법사가 뭘로 방법했는지 알아내야 돼요. 법사들마다 방법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당장 구슬 준비해야겠어요. 피곤하다. 여행 다녀오자마자 이게 뭐냐. 진경은 방법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주안의 시신을 두고 구슬합니다. 진정현 방법해야 돼요. 언니가 직접 나한테 부탁해줘요. 진정현 방법해달라고. 얼굴 자 이름 물건 가지고 살을 내리는 놈이야. 재밌는 신이 붙은 놈이네. 한편 집에서 주안의 펜 뚜껑을 발견한 성준. 진수야. 네. 너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냐? 사망한 김주한 부장방에서 본 거 같은데요. 그치. 이름도 맞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수에게 뚜껑을 맡깁니다. 회장님 손에 닿던 거, 몸에 지녔던 거, 뭐 하나라도 놈의 손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나저나 그 만년필 뚜껑은 알아봤나? 아, 네. 그 경찰 쪽에다가요. 저희 쪽 식구 심어놔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만년필 뚜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방법사한테 사주한 놈이야. 하, 딱 맞네. 야, 이거 뚜껑 어디서 났어? 아닙니다. 아니, 진... 안 돼, 안 돼. 준성, 야, 진수야, 양윤서! 진수야, 뭐 좀 알아내네? 어? 누구? 이런, 아무래도 진수가 위험에 처한 것 같은데요. 소진은 진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사람이 지금 말하자. 야! 뭐야 이게? 왜 자꾸 시비야? 물이 튀겼으면 사과를 먼저 해야지. 사과 못 하겠다고 하면. 너 진짜 씨. 너 자꾸 그렇게 까불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객사하게 해버린다. 야, 저 미친냐? 야 울지 마. 아, 저딴 고환님 때문에 울지 마. 어떻게 야 저거한테 복수를 하냐. 아 미정아, 우리 그거 한번 해볼래? 그 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저주의 수. 저주의 숲이요? 일종의 태그놀이에요. 앱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태그놀이가 퍼지면서
얼마 전 나를 찬 여자친구.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것으로 이목을 끌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주의 숲이라는 태그를 걸고 저주 걸고 싶은 사람의 사진이랑 이름이랑 그 사연 같은 것을 간단히 적고요. 학교에서 저를 왕따 시키는 애예요. 얘 때문에 학교에 가기도 싫고 죽고 싶어. 이런 식? 괜찮다. 죽고 싶어요. 어, 좋아. 악령이 오라 내게 오라. 저자에게 당신의 저주를 퍼부어 주소서. 악령이 오라 내게 오라. 저자가 피를 토하고 죽게 해 주소서. 코딩팀에 내려온 지씨가 저주를 하는 사람들의 글이 인기글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임신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진수. 이 안 먹던 딸기를 먹고 싶어하고 이게 공주님이 딸기를 좋아하나? 뭐야, 누가 남의 집 앞에 차를 이렇게 대놔서. 아이씨. 그 만년필 뚜껑은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줘.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야. 그거 진수한테 있어. 저 진수 씨 와이프인데요. 방금 전에 집 앞이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네, 없어서요. 제가 혹시 진수 씨한테 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죠? 만년필 뚜껑. 이거 어디서 났어? 어이, 거기 누구냐? 포레스트 진종현이 와 있냐? 옷 싹 다 벗겨만 해. 거꾸로 매달라. 민정인이 죽을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힘을 쓰는 진 회장. 그렇게 진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진종현, 그 새끼 방법하자. 회장님, 제 짐작이 맞았어요. 내가 볼 땐 분명 요놈이 일본에서 건너온 신인 것 같아서 그쪽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이누가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멍멍 개귀신이라고. 이누가미는 원한 그 자체라서 인간을 증오하고 인간을 저주하는 것, 그 욕구밖에 없다 이거예요. 평범한 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스쿠모가미를 써야 된다고 하네요. 스쿠모가미는 부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신이 물건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신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너 회장님 보필 똑바로 안 해? 왜 그러시죠, 대표님? 어젯밤에 회장님 또 기운 쓰시겠지? 기운? 무슨 기운이요? 회장님은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사람한텐 생각만으로도 살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회장님이 살을 쓸 때마다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 회장님 보필 잘하라고 그 방법사 잡을 때까지
누군가가 진 회장의 수행 비서에게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우리 임영준 씨가 진종현 회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물건 하나 빼오는 거는 뭐 시궁중 먹길 것 같다 이거지. 자, 요거 100이에요. 진종현 회장 물건 하나 빼오면 그 자리에서 100 더 드린다 이거지. 오늘 밤 안에 연락드릴게요. 아, 시원시원하시다. 야. 그럼 그 기사분 연락 오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물건도 바로 전해주세요. 진이가 고용한 사립탐정 김필성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인 재벌 3세 이정훈 상무를 만나러 온 진 회장.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밥 먹고 대기해. 예, 회장님 다녀오시죠. 수행 비서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라이터 하나 주세요. 아니 아니 파란색. 오늘 밤 안으로 빼오겠습니다. 대기해 주세요. 나는 우리 진 회장님 같은 분들 진짜 좋아하거든. 개옥남. 아, 개천에서 용난 남자. 야, 요즘 개옥남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응? 어? 이거 다 사모님 딱대기입니다. 아,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진 회장님 상장하면 주식이 얼마나 되는 거야? 한 2천억 되는 건가? 와, 오 진짜 축하해요. 오, 아 너무 기분 좋다. 자, 술 비우고 한 잔 더 해. 예? 아, 사모님, 제가 며칠 동안 술을 좀 자제해야 될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자꾸 이렇게 술 빼면 우리 회사 돈 뺀다. 아이, 그럼 딱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농담, 농담이에요, 농담. 안 빼, 안 빼. 아, 마셔요. 아, 너 진짜 너무 축하해. 아우, 기분 좋다. 그럼 라이터가 됐습니다. 오, 가스가 다 됐네. 다음 주면 2천억을 버시는 분이 다슨 일회용 라이터 하나 안 버린다고? 어? 회장님! 이런! 실패인가요? 어디야? 아, 여기 회장님 댁입니다. 오, 성공을 했네요. 그런데 진 회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거 서둘러야겠는데요. 랭이,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네, 없어요. 에이씨. 어, 요한아. 네, 회장님. 저기, 내 물건을 잊어버린 것 같다. 네? 일본에서 온다는 신문을 언제 도착해? 아, 네. 지금 회장님 신문 회사에 금방 도착한다고 했고요. 지금 빨리 회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원짜리 라이터 하나 구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셨네. 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부쩍 잘 보이게 펴야지. 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살 거야? 지금 여기서요. 급하잖아요. 물건아.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얼른 가시죠. 시작할게요. 어, 회장님! 아. 준비 다 됐어요.
회장! 전상상기 일월성 동천투지 기신경. 아마 역사를 맞았을 거예요. 아, 소진아, 소진아! 숨 막혀. 자, 이제 숨을 쉬어도 됩니다. 소진의 방법을 되돌려 역사를 날리는데 성공한 진경. 그럼 소진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센터장이 강추하는 레전드 드라마 방법. 주민 여러분들도 집에서 즐거운 애톰 파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